안녕하세요, 허팝입니다.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진짜 긴급상황입니다. 지금 여기 허팝 집인데요. 허팝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이 집에 벌레가 수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벌레들이랑 한판 승부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허팝 집에 벌레가 수백이 아닌 수천 마리가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, 일단 허팝이 이렇게 매트릭스에서 잠을 자요. 네, 근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이 매트릭스에서 잠을 안 자고 여기 땅바닥에서 잠을 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, 네,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어요. 눈을 딱 떠서 여기 땅바닥을 딱 보는데 아주 전만한 투명한 벌레가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래서 진짜 이게 벌레인가 하고 자세히 가서 봤는데 진짜 막 움직여요. 그리고 이 벌레가 한 마리밖에 없나 하고 딱 주변을 보니까 땅바닥에 그런 아주 투명한 점 같은 벌레가 엄청 많이 기어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벌레 월등 일어나서 막 몸을 다 털고 막 컴퓨터 검색을 하니까 일명 먼지 다듬이 벌레로 알려진 벌레였습니다. 그래서 이 벌레가 처음에는 투명한 색깔인데 조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갈색깔을 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벌레가 죽으면 또 갈색을 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집 곳곳을 찾아봤어요. 찾아보니까 베란다 있잖아요. 베란다 쪽 틈에 이 벌레가 기생하는 거예요. 여기가 허팝이 잠자는 방인데요. 여기 베란다 쪽 있잖아요. 여기 보면은 여기 갈색깔 적 같은 거 엄청 많죠. 저기 지금 먼지 다듬이 벌레가 수백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. 이게 뭉쳐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벌레 몇십 마리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캠코더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.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, 이것들이 다 벌레 죽어 있는 것들입니다. 자, 그리고 저 위쪽에는 벌레들이 죽어서 뭉쳐 있어요. 엄청 많이 뭉쳐 있어요. 그럼 지금부터 허팝방에 살아있는 먼지 다듬이 벌레를 찾아볼게요. 바로 나올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찾았다. 여러분들 보이세요? 지금 이거 먼지 다듬이 벌레예요. 움직입니다. 여기도 있습니다. 먼지 다듬이 벌레예요. 오, 지금 나무젓가락을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오, 움직이고 있어. 지금 이것이 바로 먼지 다듬이 벌레입니다. 뭐 움직여요. 이런 벌레가 지금 허팝방에 엄청 많아요. 먼지 다듬이 벌레가 사람을 물지는 않는다고 해요. 그런데 이 벌레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사람을 물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사람 몸을 기어 다닐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지금부터 이 벌레와의 사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막 했는데요. 이 벌레는 박멸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벌레는 오래된 책에 아니면 이제 나무 같은 데 산다고 해요. 근데 우리 집에 보면은 나무가 엄청 많아. 거기다가 이쪽에 이제 베란다나 아니면 이제 그 싱크대 이런 것도 다 나무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벌레를 없애는 건 불가능인데 이 벌레가 나오지 않게는 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네, 이런 약품이 있더라고요. 이거는 비오킬이라는 건데 이거 광고 아니에요. 네, 이거 진짜 허팝이 검색을 다 해봤는데 이게 진짜 직방이라고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샀는데, 네, 허팝이 지금부터 이 벌레와의 사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 벌레 때문에 진짜 지금 잠도 못 자고. 나와라 이 벌레들아. 먼지 다듬이 벌레 너 이제 다 죽었어. 먼지 다듬이 벌레 안녕. 이게 진짜 작아요. 네, 눈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벌레를 찾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. 이렇게 오, 벽지 사이에 들어갔다 나온다. 설마 이 벽지 뜯으면 막 먼지 다듬이 벌레 엄청 많은 거 아니겠지? 들어갔어. 들어갔다. 여러분들 여기 벽지 안에 문제가 있는 건가? 뭐지? 여러분들 이 틈 사이로 이 벌레가 들어갔다 나오고 있어요. 이 벽지 안에 설마 먼지 다듬이 벌레가 한가득 있는 거 아니겠죠? 이거 지금 위험한데 진짜.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
컵밥집을 먼지 다듬이 집으로 만들다니 이 녀석들 내가 응징하겠다. 쉬. 공격을 해볼까? 주어라! 먼지 다듬이 벌레! 오! 먼지 다듬이 벌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. 죽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기 이 벌레들의 아지트 베란다 틈 사이를 공격하겠습니다.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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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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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여기, 여기, 여기. 벽지 사이 요 틈으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뿌려놓겠습니다. 자. 자. 너무 많이 뿌렸나? 자. 오늘 진짜 요 사이에 너희도 뿌려놓고. 너희도 뿌리고. 틈이란 틈은 다 뿌려놔야겠다. 안 되겠어. 자, 여기 틈 사이에도 뿌리고. 여기도 뿌리고. 여기도 뿌리고. 여기도 뿌리고. 우와, 먼지 다듬이 벌레다! 일단 급한대로 먼지 다듬이 벌레를 죽이는 약을 다 뿌렸는데요. 이거를 1, 2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뿌려줘야 된대요. 그래서 앞으로 팝이 계속 뿌리면서 벌레와의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허팝이 처음에 방보로 다닐 때 이 집을 딱 갔었는데 그때 저런 걸 좀 봤었어요. 그러니까 베란다 사이랑 문 그 구석 있잖아요. 구석에 보니까 아주 점 같은 먼지 가루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그냥 보고 아 이게 벌레다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냥 먼지네? 흙이 좀 묻어있네? 이러고 말하는데 그게 다 먼지 다듬이 벌레 시체였던 거예요.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집을 보러 다니는 이런 자취생이나 아니면 20대, 30대 분들이 계시면 꼭 이제 집에 아주 점 같은 네, 아주 미세한 이런 흙가루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게 사실은 흙가루가 아니고 벌레 시체일지도 모릅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와, 새 집인데 진짜 이렇게 벌레 있으니까 좀 뭔가 그렇네요. 근데 이게 새 집에 나타나는 벌레들 중에 하나라고 해요. 먼지 다듬이 벌레가 이제 오래된 집에도 많이 사는데 새 집에 특히나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. 요즘 우리나라 건물 같은 거 엄청 뚝딱뚝딱 빨리 짓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무라든지 이런 이제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이런 나무와 관련된 이런 자재를 아주 잘 말리고 계속해서 짓는 게 아니고 진짜 대충 칠하고 또 붙이고 막 하면서 계속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새 아파트 이런 데서도 이 책벌레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것 잘 확인하시고 네, 꼭 이런 벌레들 없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?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허팝은 꼭 먼지 다듬이로부터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